자, 달려라! 달려라! 오! 오랜만이네요. 네. 자, 오늘 주제 설명 전에 우리 윤교양이 있잖아요. 아, 제. 윤교양이 아직 이제 회복 중이라. 네, 지금 재활하러 갔어요. 재활 운동. 그리고 윤기 형 빨리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쾌차하게. 자, 오늘 달려라고 하는 탈북 2021입니다. 저거는 안 봐도 답이 뭔지 알 것 같다. 아니지. 이거 뉴스 잘해야 돼요. 뽑으셨으면 다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기 전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면 귀가 빨개지는 버릇이 있으니까 저 형 귀 빨개졌다고 라이어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근데 말할 때도 라이언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네, 자, 누구부터 하나요? 지민 씨부터. 뭐, 단순합니다. 아, 이게 답변이에요. 네? 단순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근데 대체로 음식이 그래요.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빨개요. 이 음식은 호불호가 크게 없어요. 이건 호불호가 크게 없다고요? 이건 크게 없는데? 왜? 아, 쳐다보지 마. 얼굴이 빨개져야. 그래, 쳐다보지 마. 내가 미리 말해놨잖아. 태형 씨, 이 음식은 젓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음식 최근에 해먹어봤습니다. 아, 그건 너무 네 개인적인. 아니, 잠깐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만큼 아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단순하다고. 아, 이 음식? 알았어. 자, 이제 설명. 질문 스타트해요? 질문. 질문은 거기서 그냥 바로 오시죠. 아, 그래요? 재우 씨부터 가시죠, 그러면. 준 씨. 네. 이 음식이 왜 호불호가 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죠.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B 씨. 혹시 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음식에는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자, 오케이. 네, 내가 빨갛다고 했으니까. 자, 진 씨. 질문 할 거 없죠? 그럼 넘어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남주 씨. 네. 왜 따뜻해요? 왜 따뜻해요? 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야. 압니다. 아, 이 음식은 따뜻하게 조리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 씨. 네. 이 음식 즐겨 드시나요? 아, 이 음식 저는 안 먹습니다. 아. 본 것 같은데. 아, 지민 씨, 왜 이 음식이 단순한가요? 아, 만들기 굉장히 단순해서 단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들기 굉장히 단순하다. 진 씨. 네. 이 음식 모르죠? 압니다. 알아요? 알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고르시죠. 네. 하나, 둘, 셋. 이거 뭐. 네. 이 음식의 이름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최근에 해먹어봤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에요. 젓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빨개요. 이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 틀렸습니다. 대박, 김치전이에요. 김치전.
이거 힌트. 자, 진영이 라이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어렵네. 네, 두 번째. 학용품. 야, 어렵다, 이거. 자. 골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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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줍니다. 으쌰. 왜 웃는 건데? 아, 그냥 웃어왔어. 이번에 뭐 어떻게 가볼까요, 순서를? 이번에는 진씨 먼저. 그래, 진 사람 먼저 해. 그래, 진 사람 먼저 하자. 이거는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뭐 이럴 거. 학용품이니까요. 당연하죠.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다. 네, 다들 한 번씩 써봤어. 어디로 갈까요, 진씨?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로? 오케이, 정국. 요거는 아주 색이 다양하다. 굉장히 필요성이 높은 순위의 학용품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용품으로 굉장히 큰 힌트인데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좀 위험한데? 게임이 있다고요? 오케이. 아, 사실 이 학용품이 없으면 안 되죠. 같은 얘기네요. 네. 당신 라이어즈! 똑바로 말해! 아니에요. 자, 하겠습니다. 이 학용품 학교 등교할 때 이거 이제 들고 다닐 생각에 아주 설렜습니다. 저는. 이거 들고 다닐 생각에 아주 설렜다라. 아, 진짜 다 라이어 같아. 네. 진 씨부터 한번. 네. 네. 재욱 씨. 네. 이 학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날카로운데?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대체 불가요? 대체 누가? 네, 대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달려있는 것도 많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씨. 네. 이 학용품의 어떤 점에 매력이 끌려서 그렇게 설렘을 느끼셨나요? 전 이 학용품 보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진짜 진짜일 수도 있지. 맞지 맞지. 정우 씨.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연핑크, 뭐 연블루, 그리고 흰색.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또 옷이 입혀져 있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진 씨. 네. 전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세요? 그 학용품도 굉장히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아, 그렇죠.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지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구체적인 특징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만한 것도 봤고. 저는 옛날에 이만한 것도 봤고. 네. 이만한 것도 봤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 장난을 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깜짝 놀래. 이런 거 진짜 봤어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오, 진짜 대박.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렵다. 자, 제욱. 진 씨. 네. 이 학용품을 쓰면 흔적이 남나요? 이 학용품을 쓰면 흔적이 남죠. 아, 그거 흔적 남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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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준 씨. 네. 학용품의 필수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이 학용품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랑 질문이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아, 저한테 정답을 확인하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 몇 센치? 보통 이제 굉장히 한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크기. 아, 뭐 저는 적당히 잘 이게 선을 지켜가면서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라이어. 아,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안 돼요. 예, 이게 너무 뭔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시죠. 하나 둘 셋. 전 태형입니다. 나 태형. 아니, 이거 좀 어려워. 어, 남준인데. 태형이. 태형이. 난 태형이. 당신 라이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신 라이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맞춰줘. 이 학용품은 어떤 학용품입니까? 지우개이냐? 지우개이냐? 답변을 얘기하세요. 이거는 공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볼펜, 아, 연필. 정답! 와. 땡 아니에요? 이었었습니다. 지우개인가? 지우개입니다. 야. 어, 그래도 안 들키고 잘 했네. 아, 이게 진짜 너무 헷갈려요. 스포츠. 아, 어려워.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지민 씨부터 봐보세요. 아, 이게 진짜 잘해야 돼. 오케이, 감 잡았어, 이제. 이거는 나는 이런 게임 할 때 정말로 안 걸리기 때문에. 정국이다. 이 스포츠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좀 무서운 경기입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구기 종목입니다. 이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오케이. 맞지 맞지 맞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피지컬이 좋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죠. 저는 지민 씨. 저한테 화살이 오를 것 같긴 했는데. 네. 아, 뭐 아킬레스건이었나? 아킬레스건이 보이긴 할까요? 아킬레스근? 아킬레스. 아킬레스근. 아킬레스근. 아 보이지 않죠. 아닌가요? 뭐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다. 재욱 씨, 지민 씨, 이 스포츠는 보통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가요? 얘기해도 되나요? 미국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민 씨. 저 표정 뭐야? 형 뭐라 했어요? 이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뭐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스포츠의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10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민 씨. 지민 씨. 아니,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거긴 해. 특정 부위 위주가 아니라 되게 전신을 쓰는 스포츠인가요? 그쵸.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더 의심받는 것 같은데 나는 정답만 얘기하고 있어. 저는 진영한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린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달리나요? 발을 써서? 뭐 뭔가 진짜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날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막 달려요, 진짜 막 달려요. 막 진짜 달려요. 지민 씨. 네? 난 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들어오세요. 정국 씨. 아니 정국 씨. 예. 이 운동은 풀밭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기장에서 합니까? 둘 다죠. 자, 이제 질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아, 저는 지금 마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저겠죠? 에? 저겠죠? 그럼 가시죠. 자, 하나, 둘. 난 진짜 출리 못하는 건가? 셋! 셋! 난 남준이. 저 남준이. 남준이 하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요? 전 남준이 형이에요. 나 지민이. 좋아, 두 표. 나 태형이 형. 아, 태형이 형이란다. 둘 둘이에요? 오, 나 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시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 없으면 대박인 건데. 아, 이거는 뭐 일단은 지민 씨.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거 질문 하나 끝났고 잘 지냈습니다. 아, 의심을 안 하니까 태형이는 지민이를. 서로 다른 사람 뽑았네요? 나 뽑고, 난 쟤 뽑고 이렇게 뽑았네. 진짜? 삼각관계네? 예. 이 스포츠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연애 스포츠와 비슷한 정도에서 한두 개 추가된 정도?
굉장히 어렵게 됐나?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시죠.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머님이나 노약자분들이 이 스포츠를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어? 왜 그래? 막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정답을 유추하려고 지금 할 거야. 지금 100%입니다. 세영 씨. 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요.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뭐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남준이 형 남준이 형 질문 두 개 받으면 돼요. 당신이죠? 야, 진짜 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 이거는 없죠. 일단 국적으로는 없죠. 아, 요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자, 라이어 벗어난 것 같아요. 자, 자 맞춰. 저희 세 명에서 뽑으면 돼요. 자, 맞춰요. 다 같이요. 났어. 하나, 둘, 셋. 오, 난 태민인 것 같아. 자, 아, 아니다. 잠시만. 어, 일단은 너무 걸렸어. 라이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그래. 저 이거 진짜 궁금해, 나. 태민도 아니라고? 아니야, 라이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야. 누구야, 너지? 너지? 아, 저 아니에요. 너 아니야? 저 아니에요. 누구야, 너지? 나 아니에요, 나. 아, 이제 밝혀대. 설마 형이에요? 저 형인 것 같은데? 너잖아. 아, 빨리 나와, 라이어 누구야?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죽은 사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정답 유추했다, 이거. 한 번만 더 라이어 찍어보래요. 와, 잠깐만. 호비 형이 근데 구기 종목이라고밖에 얘기 안 했어. 아, 진짜 호비 형이야? 설마? 야, 설마 구기 종목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야? 야. 설마? 나처럼 호불호 처럼 축구, 야구, 농구 중에서 나오겠지, 이러고. 야, 나. 승부수를 띄운 거야? 내 호불호, 내처럼. 야, 이거 볼만하겠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명장면이고 막 과자 하나 가져라. 호비 형,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너. 네, 이러니까 저 사람인 거예요. 오케이, 압수 갈게. 아, 진짜, 야. 하나, 둘, 셋.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미 늦었어. 나 진짜 생각 잘해, 나. 늦었어. 진짜 생각 잘해. 왜 큰일 난다, 이거. 하나, 둘, 셋. 자, 와, 가보면 친구들이네, 이거. 와, 진짜 저 호비 형 진짜 억울한 표정인데. 와. 형, 근데. 네.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 어, 진짜? 누구야? 야, 박진이지? 지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 남준이라니까. 나 처음부터. 아니야. 나 처음부터 얘를 의심했어. 라이어를 몇 명 뽑는 거야? 와. 네 분이 선물도 지금. 뭐,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지목하시죠. 하나, 둘, 네. 자, 하나, 둘, 셋. 아, 지민이야. 너지? 아이. 드디어 걸렸다, 씨. 아이. 지민인 것 같아. 너지? 아이. 드디어 걸렸다, 씨. 빡! 야! 너라. 아,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야, 오딜! 너 일단 후회하지 마. 남준이 형. 하나, 둘, 셋. 지민이야. 100%야. 3대 3이면 어떡하자고. 하나, 둘, 셋. 나 지민이. 오케이, 그럼 윤경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윤경한테 전화해서. 윤경한테 전화해서 지민이, 남준이 둘 중 하나 걸어. 오케이. 야, 끝났다. 아, 그래, 윤경. 아, 그냥 무조건 나 고르잖아. 자, 지금 투표하는데 나랑 지민이 중에 누가 더 범인일 거 아니야? 윤경 전화합니다. 형. 형 지금 달방 촬영 중인데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지민. 맞아. 100%야. 아, 윤경 감이 좋아. 오케이, 자 갑니다. 이제 마피아 아닙니다. 마피아? 마피아요? 라이어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목 다 시겠는데. 남준이라 했잖아. 나 아니라고.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정국이. 정국이다. 야, 정국이 말이 없어. 진영이에요? 야, 정국이 말이 없어. 진영이에요? 야, 아니야. 잠깐만, 정국이가 뭐라 말했었죠? 피지컬이 좋다. 달려야 된다. 그리고 진영이 물었을 때 잔디밭, 경기장 난 둘 다라고 했어. 진영이네. 와, 이거 완전 우리가 핀을 잘못 맞췄네. 빨리 나가세요. 제가 라이어인지부터 검사를 해야 봐요. 라이어입니까? 라이어입니까? 자, 지, 당신은 라이어입니까?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잠깐만. 라이어 정답 알아요? 라이어 정답 알아요? 미식축구. 정답 알아요? 미식축구. 어,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미식축구.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한 게 이거 아니에요.
달라? 아니야. 이건 왜? 아메리칸 풋볼이고 정답은 럭비입니다. 아, 진짜? 달라? 아, 똑같은 거 아닙니다.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미식축구.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같은 건 줄 알았어. 너무 미식축구로 가셨고. 그니까, 맞아, 맞아. 나도 그 개념을 알고 있긴 했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면 정답 인정해. 아, 저 인정 못 해요. 아, 저 인정 못 해요. 다른 데 오면이. 너 이름 전정이라고 하면 뭐, 네 이름 할래? 어, 할게요. 라운드 벌칙, 진 씨가 벌칙을. 아, 오케이. 벌칙 뭔가요? 풍선에 테이프를 떼시면. 오, 아, 무서워. 테이프를 안전하게 떼시면 성공. 성공. 어, 너무 쉽다. 떼시다가. 아니야, 이거 잘 터져. 터트리면 무섭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떼는 과정이 무서운 거지. 그게 벌칙인 거지. 아, 이거 나도 한 번 빵 뜨고 그냥 터뜨리겠다 나는. 와, 야, 어렵네. 야, 이 생각보다 잘 뜯어져? 형,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 야, 안 뜯기네. 형님! 오! 형님! 오! 형님! 오! 자, 벌칙 당첨.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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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게임은? 노래 듣고 하모니카로 불어 맞히는 게임입니다. 하모니카로요? 네. 하모니카 불 줄 모르는데? 저도요. 차야지. 네, 불 줄 모르시니까 준비했어. 와, 아빠가 알려준다 했었는데 내가 뭐 바빠가지고 못 배웠는데. 컴온 하모니카! 자, 아셨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바로 진행하시죠. 이거 약간 라지볼랄라 같은 거. 라지발랄라. 네. 첫 번째 문제 누가 아시겠어요? 오케이, 제가 해볼게요. 이건 거의 음이 아니고 리듬으로 맞춰야겠구만. 손을 들면 노래를 틀게요. 귀여워. 좋아한. 귀여워. 제이홉! 제이홉? 야, 이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네,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진! 진! 세이미! 네. 어? 나 세이미 형이. 비! 비! 이거 그거야.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응?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와! 어디? 무슨 부분? 무슨 부분인데? 어마마마이. 와! 어마마마이. 야, 하나만 계속 들려줘야 돼. 근데 뭔가 태용이 형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야, 보여줘. 네, 준비되셨으면 손 드시면 돼요. 손 들라고. 손 들면. 부처 해서. 손 들면. 부처 해서. 아, 몸으로 말하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진! 베토벤 3번 교향곡? 뭐냐? 음이라도 좀 짚어줘. 마무리를 왜 하냐? 이게 뭐냐고. 슬퍼지는 거. 곰돌랄라. 우리 노래예요? 베토벤 노래예요? 네. 태영 씨가 발로 힌트를 주세요. 아. 우리 노래 중에 저런 게 뭐가 있는 거야? 야, 우리 노래가 이런 느낌이냐? 아, 저 마지막 뻔뻔 이게 뭔데? 뻔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네. 정답 DNA? 아니야? DNA인 줄 알았지. 타이틀곡인지만 말해주면 안 돼요? 타이틀 아니야. 타이틀 아니면 난리 났다.
정국. 아! 정국. 아! 아! 아, 재요. 아! 아, 재요. 아, 잠깐, 씨. 그 제목이 뭐였지? 리오 블랙프로프 파트 2. 재요. 지로 클라? 어, 나 저거. 아, 나도 이거 하나 나 저거. 나 생각하다가 어. 나도 이거 하나 지로 클라 이건 것 같아. 아, 제목이 봄. 기억이 안 나. 제목이. 아, 정신 박자가 미끄러져 이거 한 거야? 아. 야야. 야 뽐뽐이 뭐야? 나 이거 뭐야? 지로. 어클락 여기야? 어. 오케이. 야 태영아, 네가 지금 이 순간 베토벤이었다. 아, 이게 아, 근데 어렵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자, 진영 가시죠. 자신 없다. 김태형처럼 될까봐. 왜요? 나처럼 되는 게 왜? 아, 나 진짜 너무. 아, 이거 소중... 리듬으로 맞춰야 돼. 거의 음이 아니고. 하고 있는 거야? 저기만 가면 바보가 되냐? 아니 음을 들으면 안 돼. 뭐야? 빠바밤밤밤. 아, 나 너무. 뷔 Fake Love. 랩이다 랩. 랩이다 랩. 저 형 랩할 때 이렇게 하거든. 알지. 오케이, 제이오 파트 나 내 파트네. 빨리 지나가. 어, 나 알아 이거. 뭐야? 제이오 파트 다 한다. 어, 지민. 어, 지민. 그 영포 래버. 정국. 한다. 이거 아니야? 네, 안돼. 나 이렇게 길어. 아, 아래 봄날. 정국. 소주? 네. 형 이게 뭐지?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죠? 아 뭔데?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재요. 아니 형이 하지 말고. 나 알았어. 하지 말고. 어? 재요. Make it right? 아니. 정답. 아 진짜로. 아 이건.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리듬만 해주면 되네. 아 저 리듬만 해주면 돼. 와우. 아렘. 블루 앤 그레이. 정국? 정하지 못한 진심? 어?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잘 맞춰? 나 한 개도 못 맞췄어. 외로움이 가득해. 야 어렵다. 이거 음 알아도 이거 못해. 지민이 형, 형의 재능을 보여줘. 나 좀 잘해. 자, 지민이 손 들었어요. 갑니다. 몸은 왜 저렇게 되냐? 몸은 왜 저렇게 되냐? 아래 온. 뭔가 비장한데? 잘한다면서. 제이요. 디오니소스? 아, 아니야? 어 디오니소스 같은데. 좀 겐딩 라마 아니야? 어, 알 것 같은데? 아 정국 마이크드라. 와 씨. 와 뭐야 너무 잘하네. 야 yeah. 가득해. 이제시 마음에. 아 그거야. 자 이제 우미야. 나 오케이 우미야? 나 마지막. 어차피 난 못해. 나 연습도 안 했어. 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의미? 진 아이돌.
나나나나나나 스타카토 스타카토 다 이 뒤에 깔린 음악인가 봐. 다 다른 거 좀 해봐. 다른 정국 정국 온. 우와 뭐야? 진짜? 뭔데 이거? 가프라 테이노. 아 뭐야 랩인 줄 알았잖아. 다 좋아. Bring the pain on. 아래 라이프 고선 틴! 틴! 다이너마이트! 다! 듣다 이 뒤에 깔리는 음악인가 봐. 다 다른 거 좀 해봐. 다른 야 이거 그냥 박수 쳐야 될 것 같아. 박수 쳐요 지금 또 쳐요. 예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리드미컬한 곡이네. 그러니까 아 지금 고개 하나 하고 있어 지금. 봄날 범인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제호 성공! 성공! 봄날! 자 갑시다. 자 그래 가자. 아니 이거 1대1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형이 깨면 내가 맞는 거 아이가? 자 이거 남준이 때문에 피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래. 좋아. 자 갑시다. 시작. 왜 안 해요? 어 뭐야? 왜 안 해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야, 아 근데 본인 하나도 안 받고. 본인 하나도 안 받고. 야, 이게 왜 여기까지 오지? 야, 바, 야, 태형이 바지까지 튀었어. 태형이 바지까지. 아, 미안하다, 야. 아, 내가 말했잖아, 피해 있으라고. 아, 내가 진 거 같아서. 아,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아, 내가 진 거 아니야, 안 치면? 자, 앞차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갑니다. 준비, 시작! 세게 쳐야 돼, 세게 쳐야 돼.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오, 좀 하는데? 이거 깨져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 이 자체가 벌칙이네 그냥. 형 멈칫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정지. 아, 아. 마지막 게임입니다. 방석.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꽃이랑 꽃을 피었으면 똑같습니다. 네. 다만 방송에서 발생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잡고 도망가는 거죠? 네, 고를 잡고 도망가시는 거죠. 그러면 펑 해주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갑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오이씨! 아니 얘 방석 두 개 손으로 잡으라면서요. 방석에 손 떼어주면 안 돼. 다시 돌아가. 자, 너는 다시 돌아가. 자, 좀 여유 드릴게요. 자, 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꽃이 피었다! 우아꽃이 뺐습니다! 우아꽃이 뺐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조심해라, 너 진짜 큰일 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와, 이씨. 야, 왜 이렇게 웃어? 아, 이거 잡을 때 웃기다, 이거.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자. 오우씨, 찐. 진짜 전투적으로 하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진영. 잘생겼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태형 형.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거 가만 없다, 이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씨. 야, 빠, 야, 빠, 빠르네. 예! 아, 다 양말 벗었어? 잠시만요. 내가 양말 벗으면 형, 초반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뭐,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태형이 진짜 빠르다.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무궁화! 지금 가면 되잖아.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너 들어가 임마.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멈추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룰은 이제 알았네요. 야, 지민이가 귀여우니까 봐준다. 난 못 봐주겠는데. 좀 봐줘라. 아, 오케이,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무궁화 꽃이 피었다! 지민이 일로 와. 왜 무궁화 움직여? 아, 너무 웃기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거 잡고 가면 나도 튈 수 있는 거 아이가? 넌 안 돼. 넌 내 손 잡고 있어. 이얍! 이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고관절은... 아, 아니 왜 둘이 돼 그러니까. 너 와. 야, 입술 움직였어. 너 와. 아, 대박이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을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오. 오. 아, 가져갔다. 마지막 판입니다. 아야, 샤이, 무궁화. 아야, 샤이, 무궁화. 태민, 일로 와. 태민, 일로 와. 아무한 마셔. 야, 그림자. 거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 아무한 마셔. 거의 중수 아니야? 한 번만. 두둔. 두둔. 갈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국씨! 태국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리로 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책이야, 대책이. 꽃이 거울하고. 이리로, 이 정도면 와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야. 나 이것이 뭔데? 나 아무것도 아는데 뭘 쏘았냐고. 안 보여, 지민이 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와, 머리를 막아버리네, 와. 와, 못 가게 막는 건 심각하다. 자, 마지막 게임의 결과는 RMC 유씨가 벌칙이군요. 벌칙. 나 문제 오늘 MVP 태형인데 거의. 아, 태형이 때문에 뭐 다 웃었어. 자, 오늘 뭐 어떠셨나요? 아, 뭐 사실 집에서도 할 게 많네요. 사실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그냥 뭐 이제 집 안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뭐 저희 보면서 즐겁게 웃으시고 좀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작년에
이렇게 뽐낼 데가 없어서 되게 많이 쌓았잖아요, 에너지를. 맞아, 맞아. 근데 올해는 딱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라도 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이전이랑은 어떤 다른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좀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fe goes on 해야죠. 그럼요. 네. 자 이제 벌칙을 해볼까요? 터지면 달려가면서 내치면 아 이 정도로만 하면 안 터지니까 오케이. 반상하겠습니다. 달려라! 반상! 야, 이거 많이 큰다.